오늘은 여러분 그 방구석에서 벚꽃 축제 하는 곳 좀 돌아보려고 해요. 방구석에서 벚꽃 축제 하는 곳을 좀 돌아보려고 해요. 배경이요? 그럼 지도가 가려져가지고 일단 여러분 일단 편하게 토요일 밤에 지도 보는 방송이니까 여러분도 편안하게 지도 보면서 오늘 한번 벚꽃 축제들을 집에서 한번 갔다 오도록 해요. 그리고 제가 벚꽃 축제를 갈지 말지 모르겠는데 만약 간다면은 아마 수도권에 있는 걸 갈 확률이 높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도권에 그 벚꽃 축제 하는 곳 좀 살펴보도록 하려고요. 팔로우 감사합니다. 어? 이거 뭐 왜 뜨는 거지? 팔로우가 감사하다고요? 아, 연동이 됐구나. 아무튼 그쵸? 방금 팔로우 하셨죠? 좀 구분 좀 해놔야겠다. 잠시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미세먼지 있으니까 집구석에서 한번 벚꽃 축제 일정들 한번 길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려고요. 지금이 3월 30일이잖아요, 여러분. 얼굴이요? 지금 저 얼굴이 머리를 안 감아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 잠옷 입고 잠시만요, 여러분. 그러면은 머리를 안 감았으니까, 근데 머리는 어제 밤에 감아가지고 상태는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그러면 좀 줄여야겠다 크기를. 크기를 이 정도 지금 괜찮죠? 여자 시청자요? 지금 지도 보는데 성별이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잠시만요. 일단 여의도 봄꽃 축제 여러분 가보셨나요? 여의도 봄꽃 축제 이거 먼저 한번 가볼까요? 여의도 봄꽃 축제라는 곳이 있대요. 이게 국회 뒤편 이쪽 길 같죠? 한번 살펴볼까요? 위험하다고요? 여기도 한번 살펴볼게요. 국회 뒤편 이쪽으로 쭉 벚꽃 오 벚꽃길이라고 아래 이름이 있네요. 아 이렇게 동그라미 해가지고 이게 벚꽃길인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볼게요. 우와 뭐야 뒤는 근데 벚꽃 축제인데 이 화물차는 좀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 차량이 통제가 되나? 이게 2018년 4월이에요. 1년 전에 벚꽃인 것 같은데 1년 전에 벚꽃이 3월 한 말에 폈대요. 그래서 2018년 4월이면은 벚꽃이 이제 지고 있는 때인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볼게요. 이쪽 쭉 길이 서울 여의도 벚꽃길인 것 같아요.
아차 못 다녀요? 다행이네요. 신유아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채팅을 치면은 화면에 올라오는 속도가 좀 얼마나 되나요? 속도를 줄일 수가 없... 아 벚꽃나무가 양쪽으로 이렇게 있네요. 차가 안 막힌 것 같은데? 이 사람들 지금 벚꽃축제 보러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차가 엄청 많은데요? 아무튼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벚꽃이 많이 아 근데 벚꽃을 보는데 차들이 너무 많다. 아 벚꽃이 쭉 있나봐요 여기로. 와, 이 버스들은 뭐예요 근데 이거? 버스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여기? 어디서 온 거지? 중국 관광객이요? 코리안데요? 이렇게 많이 와요? 와 사람 엄청 여기 좀 빡세. 와 벚꽃길이 엄청 크구나. 인피니트 숲? 소녀시대 숲? 아 여기도 벚꽃이 있구나. 지분이 있나? 어? 뭐 하네요 여기서?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와인 페어를 하고 있나? 와. 여기는 벚꽃은 좋은데 차가 다니면은 좀 정신없을 것 같아요. 그죠? 벚꽃은 좋은데 차를 좀 통제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차가 좀 덜 하긴 하네요 여기는. 아 이렇게 쭉 벚꽃길이구나. 와 끝이 없네. 어? 뭐야 여기까지 찍으시고 식사 한번 하시러 가셨네 그죠? 아니네. 와 벚꽃이 이것도 벚꽃이에요 여러분? 벚꽃인가? 서울엔 이렇게 여기서 이제 식사 한번 하시고 오셨네. 밤이네요 그죠? 매화예요? 매화. 아, 잠시만요. 여의도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데가 벚꽃 그건 것 같죠? 여기까지 벚꽃이 있는 것 같아요. 와, 있네요. 심지냐고요?
이게 여의도 벚꽃입니다. 여의도 벚꽃은 차만 안 다니면 괜찮을 것 같은데 사람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그죠? 그냥 뭐만 하면 여의도로 나올 것 같은데. 그럼 여의도 말고 석촌호수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석촌호수에도 벚꽃축제가 있다는데 가보신 분 계신가요? 이 길인가? 이 길이 벚꽃길인가요? 사람 많아요, 여기도? 석촌호수 주변으로? 오케이, 한번 여기서 들어가 볼게요. 겨울인데? 이 길이에요? 이거 벚나무인가요, 여러분? 와, 뭐야, 아파트들. 이 길로 한번 가볼까요? 아, 여기구나. 와, 신기한 게 벚꽃길은 2018년 4월로 나와요. 벚꽃길은 4월에 찍었나 보다. 아, 여기구나. 와, 많이 피긴 했다. 사람 엄청 많은데요? 도넛도 먹고. 와, 좋긴 하다. 와, 뭐야. 여기가 그 유명한 석촌호수 벚꽃길이군요. 와, 이 밤이니까 카메라가 화질이 좀 안 좋아진 것 같은데, 그죠? 다 블러 처리되네. 아, 이렇게 먹을 때도 있구나. 입구에 여기가? 롯데로 들어가는 데구나. 번지드랍? 밤에 사진 찍으니까 사진이 잘 안 나오네. 이쁘긴 하다. 와, 뭐야. 이쁘긴 하다, 그죠? 밤이네. 이렇게 동그랗게 아마 벚꽃길인 것 같아요, 그죠? 와. 또 서울 근교에 좀 괜찮은 벚꽃 볼만한 데가 있나요, 여러분?
제가 몇 군데 좀 적어놨는데 와룡공원 길이라고 여기도 벚꽃이 있다고 하네요. 경복궁 종로 종로에 있는 데에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 여기구나. 여기도 2018년 4월이에요 아 벚꽃길인지 아닌 종로 정독도서관? 아니요 저는 집에서 보려고요 벚꽃을 지도로 봐야죠 나가면은 그리고 전 벚꽃 본다 하더라도 좀 차로 다닐 것 같긴 한데 걷는 걸 좀 무서워해서 경기도청 근처 길이요? 여기 한번 보고 갈게요 그러니까 와룡공원 이쪽으로는 산이에요 이쪽으로는 산이고 어 괜찮다 여기 그러니까 와룡공원 길이래요 아 여긴 좀 한적하네요 여의도보단 한창 벚꽃 축제 중일텐데 한적하네요 그죠? 지방에서 좋은데 많아요? 아 여기가 여기가 와룡공원 입구인 것 같은데요? 거의 졌을 때 온 것 같아요 여기는 차라리 여기가 한적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길진 않은 것 같아요 여기 근데 어디예요 근데 여기가? 산인가? 외교관 사택단지? 타운하우스? 대사관? 성북로? 아 성북동 아, 주차이구나. 여러분, 지도 보시면서 뭐 질문하셔도 제가 답변해드릴 수 있는 건 답변해드릴게요. 그냥 천천히 그냥 지도나 보는 방송이니까. 아니면 가시고 싶은 곳인 곳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주시면 한번 가볼게요. 와룡공원 길을 가고 있어요 지금 끝인 것 같네요 여기가 와 뭐야 이런 데가 있었구나 서울에 부산 명소 백도생태공원이요? 잠시만요
와, 되게 경사가 있다, 여기는. 아무튼 여기까지가 와룡공원 벚꽃길인 것 같아요. 여기 한번 가볼까요? 성북동,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103동 뭐야? 엄청 멋있네. 개신이들공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 이거 뭐 어디서 나온 거지 이거? 감사합니다. 아무튼 외교 관사택 단지요? 여기 외교관만 살수 있는 거예요? 엄청 멋있다. 완전 멋있게 지어놨네. 멋있다. 이거 어디에요, 근데 이거? 성북동. 아, 여기 막 단독주택 되게 많은 데죠? 이거 다 단독주택이죠, 그죠? 와, 뭐야. 집에 경비실이 있는데요? 집에 경비실이 있는데요? 집마다? 맞는 거예요, 이거? 뭐야? 아, 좋다지. 나중에는 살고 싶다. 다음으로 용인 에버랜드 한번 가볼게요. 여기도 벚꽃길이 좀큰 데가 있다고 하던데, 한번 살펴볼게요. 이길 같은데요? 그죠? 한번 살펴볼게요. 이 길인가? 우와. 이거 레이싱장이죠, 여러분. 트랙이죠? 머리 스타일 괜찮아요? 그래요? 머리 감고 하루 뒤에 좀 켜야겠구나. 아마 이 길인 듯 보이네요. 한번 살펴볼게요. 2018년 6월이에요. 벚꽃은 조금 진 아닌가? 이길 맞아요? 여러분들 벚나무인 거 알아요? 이거 벚나무예요, 이거? 여름이라서 자라버렸네. 이길 맞아요? 가보신 분 계신가요? 권장할 때요? 저 아직도 권장한대요. 저 자동차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동차를. 빠른 자동차 되게 좋아해요, 빠른 자동차. 400마력, 500마력. 여기가 벚꽃길인가? 6월에 잘 모르겠네. 에버랜드 엄청 큰데요? 롯데월드 몇배 되는 것 같네? 뭐야. 저한 번도 못 가봤어요, 여기 저. 저 에버랜드를 태어나서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이거 벚꽃인데? 아, 2011년이구나. 지금은 훨씬 멋있겠죠? 이쁘다. 근데 가고 싶진 않네요. 와, 막 얘네들 뛰어다니는 거만 보면은. 와. 애기들 엄청 많다. 이게 2011년 거거든요? 지금은 아마 많이 달, 뭐야 이거. 엄청 크구나. 아, 여기 자는 데도 있네. 이거 숙박하는 데구나. 아, 에버랜드가 너무 커서 1박 2일로 막 노는 것 같아요. 그죠? 호스텔도 이쁘다. 36,000지. 저도 평소에도 지도 보는 거 좋아해요. 무슨 일만 있으면은 일단 지도 켜고 보는 거죠. 지도를 되게 보는 걸 좋아해요. 제가 동서남북을 되게 잘 좋아하거든요. 동서남북. 그래서 평소에도 지도 많이 봅니다. 실제로 나가기 귀찮으니까 한 지도로 나가보는 거죠. 용인 호암미술관. 여기가 벚꽃길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2018년 6월 호암미술관. 아, 여긴 것 같은데요? 트위치요? 글쎄요. 트위치에 뭐라고 쳐야 되나요? 지도 한번 쳐보시겠어요? 지도? 지도 아마 침 나올 것 같은데? 타카요시님 반갑습니다. 또 벚꽃길 좀 괜찮은 곳 있나요, 여러분? 추천해주실 곳이 있나요? 지도라고 쳐도 안 나와요? 알고 두 개 더? 침 나와요? 또 여러분 좀 여러분들이 아시는 벚꽃. 와, 역시 하프미님이 트위치를 대표하셔가지고 배쉬님하고 울산 무거천이요? 한번 가볼까요? 도시인데요? 무거천? 아, 울산대학교가 있구나. 이건 뭐예요? 스포츠센터네? 엄청 크구나. 여기서. 아. 와, 울산대학교 바로 앞에 스포츠센터가 있어요. 위에는 태화강이 흐르고요. 여긴 산이고요. 와, 이쁘다. 시곰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띵님 그 뭐 편집하시면서 저도 편집하다가 때려치고 지금 방송하고 있거든요. 저도 지금 편집하는데 한 반까지 했어요. 이번 영상이 뭐냐면요. 어? 없어졌다. 오케이. 저 이번 영상은 라우터 공유기에 관련된 영상 올라갈 거예요. 아마 하면 내일쯤? 빠르면 오늘 새벽? 아니면 내일쯤? 라우터 영상 올라갈 거예요. 라우터 중에 2.4GHz 신호랑 5.0GHz 신호 어떤 걸 잡으셔야 되는지 그거 영상 찍고 있는데 아 찍고 편집하고 있어요. 아 근데 한 6분짜리 영상인데 애쉬1110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2분 한 30초 정도 편집하고 때려쳤어요. 여러분 오신 김에 앞에 부분 살짝 보여드릴까요? 잠시만요. 제가 편집 중에 때려친 게 하나 있거든요. 지도나 봐야겠다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2분 편집하는데 아까 2시간 걸렸어요. 그리고 때려치고 지금 지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딱 2분, 3분까지 했네요. 3분까지. 연결하고 보시면은 2.4GHz의 신호 혹은 자기가 정한 와이파이의 이름 혹은 라우터의 초기 이름을 가진 와이파이가 생긴다면은 그거는 싱글밴드 라우터이고 만약 와이파이를 잡으려고 하는데 2.4GHz와 5.0GHz 두 개의 신호가 잡힌다 그러면은 듀얼밴드 라우터를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맞습니다. 앞으로는 2.4와 5.0이라고 쉽게 얘기를 할게요. 물론 트라이밴드 라우터도 있어요. 이거는 2.4 신호 라우터 하고 있었어요. 아무튼 근데 6분짜리 영상이라 딴 것보다는 아무튼 라우터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려요 여러분. 알았죠? 여기 무거천에도 벚꽃길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아 여기구나. 근데 여기는 다른 벚꽃길 주변에 민가가들이 많아서 이 사람들은 그냥 바로 앞에 나와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와 집 앞에 벚꽃길이 있으면 되게 좋겠다. 이 길이 맞나요? 삼호교 밑에 내려가는 걸어다닐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는데 여기로는 접근하지 못하네요. 이 길인 것 같아요. 이 길 그죠? 내려가서 무거천을 따라서 와 근데 이 사람들은 여기 사시는 분들은 항상 내려와서 벚꽃을 보는 거예요. 무거천입니다. 무거천. 와, 꽤 길다. 와, 청계천 같은데요, 거의? 여러분, 제가 문명이라는 게임을 해봤는데요. 도시는 강을 끼고 있으면 좋대요. 그럼 인구가 늘어나요, 여러분.
당을 끼고 있으면은 인구가 빨리빨리 는대요. 자료 화면이요? 아, 저 편집하는 거는 자료 파워포인트를 사용하는데요. 파워포인트에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파워포인트에 내용이 없고 다 파워포인트에 그냥 내용 없이 그냥 이렇게만 해놓고 프리미어로 사진을 넣는 편이에요. 되게 비효율적으로 작업하죠. 태화강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도 보는 걸 좋아하니까 전 강을 따라가는 편이고 전 강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강 생김새 보면 참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바다, 동해에서 쭉 들어와요. 그 강 줄기가 엄청 많이 뻗어 있어요, 그죠? 또 벚꽃 좀 괜찮은 곳이 있나요? 후드요? 아, 원래 그 캠 안 켤라 그랬는데 캠 켜달라고 해서 지금 잠옷 입고 있거든요 지금. 서울 한강도 이 서해에서 물이 들어와서 도시로 쫙 빠져요. 이렇게 멋있죠? 신도림으로 빠지고요, 이쪽으로도 빠지고요. 신기해요, 그죠? 제천? 제천 청풍호를 한번 가볼까요? 제천 충주. 여기 가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곧 서른입니다, 여러분. 저 곧 서른이에요. 이게 벚꽃길인가? 이거 고속도로인가요, 이거? 이게 뭐지? 이거 벚꽃 오사카성 벚꽃이요? 오사카성 벚꽃이요? 한번 가볼까요? 오사카성 벚꽃이요? 잠시만요. 오사카성. 잠시만요. 경상북도 30번 국도 성주로 무실구곡. 여기도 한번 저장해 놓을게요. 오사카성이요? 한번 가볼까요? 일본이 오사카 오사카 이렇게 치면 나오려나? 뭐야 이거? 이거 롯데월드예요? 영빈관? 진짜 성이네요, 이거? 이거 진짜 성인데요, 여러분? 뭐야? 벚꽃 밭인데요, 여기 아주?
성이구나. 이거 사람보다 벚꽃이 더 많은데요? 아예 성 전체가 벚꽃인 것 같네요? 여기 아무나 들어올 수 있어요, 여기? 와, 뭐야. 와, 그냥 어딜 눌러도 벚꽃이 나오네요? 와, 멋있다. 자세만 봐도 전력질주 중인 걸로 보이죠? 성 본관 말고는 공짜예요? 공원 같은 데구나. 아, 이게 성벽이구나, 그죠? 이게 성벽이죠? 진짜 성이구나. 와, 엄청 큰 공원이구나. 와, 이거 다 돌려면 한참 걸리겠다. 지금 서로 찍은 것 같은데? 아, 사진도 찍으시는구나. 와, 이게 물로 둘러싸여진 데가 성벽 같아요. 여기가 성벽이고, 입구 1, 입구 2, 입구 3, 입구 4. 와. 여긴 아예 벚꽃 밭이네요, 그냥? 그죠? 이게 성이구나. 여기는 돈 내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와, 성에 엘리베이터 달아놨네? 잘 만들어놨다. 김태형님, 안녕하세요. 초토구. 히가시나리구. 와,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요도강? 와, 거의 도심지에 바로 이렇게 큰 공원이 있네요, 그죠? 30번 국도 무실국곡이래요. 33번, 59번. 와, 여기는 엄청 산길인데요? 30번 국도가 어딨지? 아, 이거구나. 와, 여긴 안 봐도 이쁠 것 같은데요? 오늘이요? 오늘 게장식 해 먹었어요. 와. 성주호? 아라월드?
이야, 이거 멋있다. 어디에요, 여기? 경상북도에요? 돈가스 좋죠. 노란국도 주변에 벚꽃 많아요. 아, 여기구나. 아, 여기 진짜 드라이브 할맛 나겠다. 오른쪽에는 호수가 있고요. 왼쪽에는 벚꽃이 있어요. 여기는 진짜 차로 갈 만하겠다. 와, 엄청 길어요, 심지어. 여기 한 30km로 천천히 달리면서 8호호 한번 살펴볼게요. 동동주도 마시고. 범띠, 말띠, 개띠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삼재가 있대요. 대놓고 저주하네, 이 사람들. 소멸기도. 아, 멋있긴 하다. 전 이런 데 좋은 것 같아요. 아까 그 잠실목 그런 데보다 이렇게 한적한 데가 좋은 것 같아요. 2016년 기준 범띠, 말띠, 개띠 조심하세요. 아, 이거 벚꽃나무 같은데, 여러분? 아, 여기도 벚꽃나무가 있구나. 이거 벚꽃나무 같죠, 이거? 와, 갔다가 이렇게 한 바퀴 삥 도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반대로. 와. 신기하다. 얘는 물줄기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얘가 그 유명한 낙동강이군요. 대구에서 어디였지? 아, 작은 호수네. 보니까 대구에서 1시간. 대구에서 1시간이면은 갈수 있는 데예요. 구미. 아, 야, 구미구나. 여러분, 구미 사투리도 있어요? 건이냐고요? 아, 제 본명이 건이에요. 그래서 건이에요. 구미 사투리랑 대구 사투리랑 같나요, 여러분? 제 친구 중에 구미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는 일반적인 경상도 사투리를 쓰지 않더라고요. 좀더 부드러웠어요. 같아요? 그 친구는 좀 구미에 대한 자존심이 좀 있다던데요?
노량진이요? 대구 경북길이 갔고 부산 경남길이 갔습니다. 아 그래요? 조금씩은 다르겠죠? 그죠? 이쪽 가평 쪽에도 벚꽃길이 되게 많... 양구군 월명리 8호호. 월명리 월명리 이 길 같은데요? 이 길 그죠? 8호호 강원도. 어? 양구구나. 양구 그죠? 이 도로가 끊기는 데가 있네요. 여기서부터 출발할까요? 이 길 맞아요? 한반도 정중앙이에요? 와, 여긴 진짜 개발이 안 됐구나. 윈도우 7이요? 윈도우 7이요? 굳이 구매하실 거면 10 구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직 종료 일정은 안 뜬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굳이 7보다는 10 하시는 게 좋을 텐데. 와, 여긴 사람이 많이 안 사실 것 같아요. 와, 이분도 그냥 집 지어놓고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 여기 강아지 한 마리 풀어놓고. 이분 살고 싶다 나도. 이정우님 안녕하세요. 우와, 벚꽃이 쭉 피는군요 여기도. 와, 길이 끝나는 곳이에요. 월척 낚시터. 와, 신기하다. 소양, 소양호. 춘천. 춘천에 있어요, 춘천. 호수로 육로 두 개라서 양구예요? 호수길 육로 두 개? 호수길. 와, 여기 군부대 많지 않아요? 호수에? 호수란다. 아, 이거요? 아, 이거 좀 오해하실 수 있겠는데, 이거 뭐 나이트 같은 거 아니고요. 진짜 오사카 영빈관이에요. 이거 나이트클럽 영빈관이 아니라 진짜 영빈관이었어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이거 아까 그 오사카 보다가 이거 좀 바꿔놔야겠다. 그래, 큰일 날 뻔했네. 양구 연인산. 양구에 군부대가 많다고 들었어요. 가평 쪽엔 좀 괜찮은 데가 있나요? 가평이나 좀 이쪽에 좀 괜찮은 곳이 있어요, 여러분. 가평 쪽에
가평 쪽에 벚꽃길이 좀 괜찮은 데가 있나요? 한번 네이버로 한번 가볼게요. 방할이요? 어딘지 좀 볼게요. 한번 벚꽃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가평, 경기도라고 한번 쳐볼게요. 에덴 벚꽃길. 길 이름부터 에덴 벚꽃길이네요. 여기는 놀이공원? 경춘선? 이게 어디지? 가평역. 아, 아싸 분식? 여기 한번 살펴볼게요. 5월. 여기 왜 놀이공원이 있지? 뭐지? 뭐야 이거? 이게 뭐예요? 이게 맞나? 에덴 뭐시기? 어, 맞네. 별관. 이 빌라인데요? 빌라가 왜 이렇게 멋있게 생겼냐? 이거 빌라인데요, 여러분? 이것도 빌라겠죠? 아, 에어비앤비. 김태현님 근데 어떻게 하세요 이런 걸 다? 벚꽃 전문가시네요 완전. 이 뭐 하는데요, 근데 여기? 기뻐요, 여기? 민박? 이 뭐 하는데, 뭐 하는데 기뻐요, 여기는? 이게 어디예요? 에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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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기독교랑 관련이 있나봐요? 인천 서구요? 거기 벚꽃 관련된 게 좀 있나요? 인천은 아무래도 인천대공원 아니겠습니까? 인천대공원 한번 갈게요. 인천대공원에도 벚꽃 그게 좀 있을 거예요.
아, 도심공원이에요? 그렇지, 인천대공원 있어야지. 와, 뭐야. 인천대공원. 곽성찬님, 반갑습니다. 인천대공원. 제가 유일하게 제가 초등학교를 인천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천대공원에 좀 자주 가본 것 같아요. 어? 못 들어가네? 까비. 아, 뭐야. 아, 막아놨구나. 여기 차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나 보네. 부산 삼익 비치? 사투리를 채팅으로 하시네, 저분. 삼익. 송도 센트럴파크? 잠시만요. 아, 못 들어. 너무 아쉽다, 여기. 못 들어가서. 이렇답니다, 여러분. 예쁘게 싸셨네. 당근이 좀 많아요. 저는 이런 거는 좀 당근이 좀 많다. 뭐지? 돈가스인가요? 근데 이거? 새우튀김 김밥인 것 같은데요? 아, 햄이구나. 이거 새우튀김이죠? 아, 요리 실력이 좀 있으시네, 이분. 새우튀김 김밥. 맛있게 싸는 노하우? 스팸을 넣으랍니다, 여러분. 아, 이쁘다. 너무 커가지고 걸어다니기가 힘든 게좀 단점이에요, 그죠, 여기. 송도 한번 가볼게요. 여기 참 신기하지 않아요? 딱칼 직사각형이에요. 칼 직사각형. 그리고 골프장도 칼 직사각형이고요. 아, 그래요? 김태현님은 가평도 하시고, 양구도 하시고, 인천대공원도 하시고, 저희 방송에 제일 적합한 분이 오셨네. 반가워요. 또잉. 여기가 송도입니다, 여러분. 송도 주민분 계신가요? 센트럴파크. 와, 여기 다 들어갈 수 있구나. 아파트 이름이 센트럴파크는 좀 멋없다, 그죠? 아, 이 3등이네예요?
공원 이름이 센트럴파크는 좀 괜찮은데 아파트 이름까지 센트럴파크는 좀 너무 같다 그죠? 와 이거 뭐야 이거 멋있다. 여기도 벚꽃이 좀 있어요? 뭐 이거 이 센트럴파크 어디 가도 보이네요 여기는? 자꾸 보여주는 거야? 와 뭐야 이쁘다 어? 뭐야 왜 갑자기 철창이 켜져있지? 어? 꽃사슴정원? 얘는 왜 어딜 가도 보여 얘네는 근데 왜? 아 밤에 가면 진짜 예쁘겠다 벚꽃이요? 맞아 인천은 4월 7일날 핀대요 벚꽃이 서울은 4월 5일날 핀대요 4월 5일부터 시작인거죠 송도 센트럴파크 거제도요? 남쪽으로요? 아니 이게 뭐 어딜 가도 보여요 얘네는? 와 공원 멋있다 잘해놨다 진짜 잘해놨다 진짜 갈맛 나겠네요 공원 여기 오리배도 띄우더라고요 그쵸 지금 한 지금 이쯤까지 올라왔어요 벚꽃이 이제 한 다음 주쯤 천천히 올라오면서 일주일 뒤에 여기까지 천천히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제주도는 3월 말에 폈대요 지금 이쯤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아 여의도 가니까 좀 보였어요? 어? 그래요? 빨리 올라왔네 네이버 상에서는 4월 5일날 평균 한 4월 11일날부터 이제 벚꽃이 시작인데 이번 연도는 좀 빨리 피는 것 같네요 마이너스가 엄청나 좀 빨리 따뜻해지나 봐요 이번 연도에 이제 고친 것 같네요 진짜로 다음 주가 피크일 것 같아요 4월 5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피크일 것 같네 저는 네이버로 보겠습니다 어? 진해 공군항제? 만객? 네, 올 봄 포근한 날씨 속에 진해 군항제?
준환님 과천 사시나봐요. 축제를 한다고요 여기서? 과천 경마공원이요? 경마공원 정도면 괜찮죠. 와, 최남단이구나. 그죠? 대한민국에서 거의 엄청 남쪽이네. 부산 옆이구나. 여긴 것 같아요. 축제하는 데가. 뭐야? 여기 군부대 있나봐요? 뭐야? 왜 가려놨지? 진해 로망스 다리요? 여기가 벚꽃길인 것 같아요. 이거 왜 갈아놨어요 여기? 뭐 있어요? 이거 군부대예요? 여기까지 차왔네? 뭐야? 로망스 다리? 축제 어디서 하는 거야? 이거 맞아요? 여기 맞아요? 로망스 다리? 이거 맞아요? 대광 아파트? 이거 맞아요? 아, 이 길로 쭉 걸어내는 거예요? 밑은 안 보여주네. 와, 여기구나. 여기가 입구예요, 입구. 로망스 다리에서 입구로 쭉 올라가면은 아, 이 벚꽃이구나. 아, 여기 내려가면 참, 내려가서 보면 참 좋을 텐데. 여기 시냇물도 흐르는 것 같은데. 와, 꽤 길다. 이거 푸르만 것도 벚꽃나무예요? 산이요? 산보다는 바다를 좋아하죠. 아, 이거 다 벚꽃나무겠구나. 진해? 여기 군항군 아, 진해역부터 북쪽이구나. 여기 군항 진해항이랑 가깝네요. 여기 참 마을이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진해 마을도 크기도 적당하고 부산도 가깝고. 창원 아래구나. 마을이 참 이쁜 것 같아요 여기. 쭉 벚꽃길인가봐요 여기. 외도요? 저 외도 한 2010년도? 인가? 그때 한번 가본 것 같아요. 아, 거기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외도도. 그 일반인이 지은 거더라고요, 외도 하나를. 그죠? 일반인 하나가 외도를 사서 전체를 꾸몄다고 들었어요.
이게 끝이구나. 여좌천. 와. 이런 데 집 짓고 살고 싶다. 요 집. 딱 요 집 사서 성운 가든 사서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리손 포레스트요? 와, 이거 완전 산으로 둘러싸여 있구나. 외도의 동백꽃길? 외도는 정우진님 형님, 개발 능력을 키우려면 알고리즘을 공부해야 하나요? 글쎄요. 그냥 잘 찾아. 그러니까 개발하는 사람들도 모든 걸 알진 않아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모든 걸 알기에는 그냥 그때그때 그걸 내가 원하는 기능을 찾아서 넣을 수 있다면 충분하죠. 알고리즘은 정말 이 프로그램이 상업적으로 이제 이용되기 시작하고 최적화를 해야 할 때, 그때 많은 도움이 되겠죠. Q&A 받습니다. 그냥 천천히 지도 보는 방송이라서 Q&A도 받아요. 얼마든지 질문하셔도 돼요. 솜... 아까 솜 뭐였지? 솜 포레스트? 리솜 포레스트? 살펴볼게요. 산에 있구나. 꽤 고도가 높이 있네요. 이거 찾길이 있나? 길이 하나 있네요. 여기가 진짜 리얼 식물길로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 진짜 리얼 식물길로 온 거예요. 산 중턱에 있는 것 같아요. 산 중턱에. 거제 시민이시구나. 저 거제도 가봤어요. 거제도 가봤어요. 리솜 포레스트는 경기도 제천시 왼쪽에 있네요. 박달재. 어? 이거 제 폴더 이름인데? 가마우지 박달재. 입구는 금봉로에서 호텔동. 한번 들어볼게요. 입구로 한번 가봅니다. 어? 아저씨가 가지 말라는데요? 아저씨 블락 중이신데? 아 까비, 2차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막았어요 이 아저씨가. 뒷짐 딱 지시고 어이 어이 돌아가서 한 것 같은데. 아쉽다 이거. 예쁘게 지어둔 것 같은데. 와,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오르막길 엄청 탔을 것 같아요. 이게 산 중턱에 있거든요. 여주. 여기가 하이닉스의 도시입니까? 막아. 이렇게 뚫어놔야죠. 이렇게 뚫어놔야 사람들이 보러 오죠. 뭐야, 화장실을 찍어놨네? 와, 석양이 지고 있어요. 와,
산양 같은데요, 산양? 이렇게 뚫어놔야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아 이쁘구나 하고 오죠. 항공뷰요? 항공뷰는 되게 업데이트가 느려서 건이님 노트북 추천 영상 봤는데 컴공들 노트북 데스크탑 리뷰도 아 그래요? 강민성님? 제가 전달 라이브 오신 분들한테만 전달 드리는 건데 노트북 리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아마 4월 안에 제 인생 첫 광고를 제가 수락했습니다. 여태껏 광고들이 좀 많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대부분 다 거절하다가 처음으로 언박싱 광고를 제가 수락했어요. 삼성 제품이에요. 그래서 아마 4월 안으로 노트북 한 두 개 정도 여러분한테 언박싱해서 기능 같은 거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걱정된 게 여러분이 좋아하실지 모르겠어요. 괜히 막 숙제하는 기분 들면은 반감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죠? 아, 이 사람 숙제하네. 아, 이 사람 이제 언박싱 시작했네. 이러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좀 걱정되긴 하는데 근데 그 광고 숙제 때문에 제 메인 컨텐츠가 늦게 올리는 일은 적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숙제는 숙제대로 올라가고 메인 컨텐츠도 절대 못 듣지 않게 올려드릴게요. 언박싱을 위한 채널이 아니라서 요즘 그런 언박싱은 언박싱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그럼 다행인데 저는 제품 소개시켜드리고 제 스타일대로 소개시켜드릴게요. 제 스타일대로 찬양만 하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아마 4월 안으로 노트북 한두 개 정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지 끝. 여러분 저 화장실 한 번만 다녀오겠습니다. 기능성이요? 일단 최대한 여러분들 보시는데 크게 뭐 불편하지 않게 잘 찍어볼게요. 화장실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수리님 지금 하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 뭐예요 근데 여긴? 롯데리아 양식 잠시만요. 배가 쓰시는구나. 저요? 저는 맘스터치 제일 좋아해요. 저 근데 햄버거는 잘 안 가려요. 대학교요? 대학교 투어 좀 시켜드릴까요, 여러분? 제가 나온 대학교? 제가 대학교 투어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대학교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요. 튕기면 안 되죠. 일단 튕기면 이상한 거죠. 전 대학교 투어를 되게 좋아해서 숭실대 가봤고요. 중앙대도 가봤고요. 한양대 가봤고요. 고려대 가봤고요. 성균관대 가봤고요. 건국대학교 가봤고요. 저 웬만한 대학교란 대학교는 다 가본 것 같아요. 연세대 가봤고요. 이화여대 가봤고요. 저 밑에 한양대도 가봤고요. 밑에 있는 한양대도 가봤고요. 저 대학원은 서울대학교 나왔고요. 대학교는 미국에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투어 시켜드릴게요. 대학교는 미국에서 있었고 대학원은 서울대학교 나왔어요. 제가 대학교 투어 좀 시켜드릴게요. 군대는 말할 수가 없어요. 군대는 좀 비밀스러운 곳을 다녀와서 아 이거 말을 했다. 군대는 기무사령부 나왔어요. 기무사령부. 제가 대학교 투어 시켜드릴게요. 저 사이버거 시킬 때는 항상 피클을 뺍니다, 여러분. 저는 인디애나에 있었어요. 미국의 한가운데 정도에 있는 인디애나의 특징은 도로가 엄청 많죠. 그래서 화물차가 굉장히 많이 다니는 데예요. 어딜 가도 인디애나를 지나치거든요, 거의. 밭만 있는 것도 많죠. 어떻게 하셨어요? 옥수수 밭이 반이에요, 옥수수 밭이. 대부분이 옥수수 밭입니다. 풍력발전소 있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이 도로 보이시죠? 이 도로. 이 도로에 풍력발전소가 엄청 많이 있어요. 여기서 보이나? 어? 이 길이 아닌데? 65번 국도. 어? 왜 안 보이지? 웹어너요? 자바스크립트 추천드립니다. 자바스크립트 플러스 PHP. 화물차요? 화물차 엄청 많이 다니죠.
근데 왜 풍력발전소가 안 보이지? 딴 길로 갔나? 이 길 맞을 텐데? 65번? 이게 아닌데? 아무튼 제가 학교 투어 좀 시켜드릴게요, 여러분. 저 나이는 곧 서른입니다, 여러분. 29살이에요. 저희 학교는요, 여기 라피엣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큰 도시는 아니고 중소도시예요. 여기 라피엣이라는 도시가 있고 강, 와바시강이거든요. 이 와바시강을 건너면은 라피엣의 서쪽, 웨스트 라피엣 도시가 나와요. 이게 저희 학교입니다. 이 전체가 다 학교예요. 엄청 크죠. 학교가, 이 도시 전체가 거의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엄청 크죠. 이 얼마나 크냐면은 학교에 공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공항이 있어요. 엄청 크죠. 아, 이마크 오랜만에 보네요. 피. 채팅이요? 아, 이상한 거 아니에요. 위에 트위치 분들 이제 계시는 거고, 제가 동시송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오늘 처음으로 동시송출 한번 시도해봤는데, 위에는 트위치 분들, 이 배쉬님과 하프님이 계시, 하프미님이 계시는 트위치 채팅방이고요. 밑에는 이제 유튜브 채팅방이에요. 분리해놨어요. 저희 학교에는 항공과가 있어가지고 파일럿 되시는 분들이 여기서 비행 수료를 하죠. 어? 암스트롱 어떻게 계세요? 암스트롱 어떻게 하세요? 여기 암스트롱 빌딩이 이쯤 있어요. 어딨냐? 이쯤 있어야 되는데? 와, 까먹었다. 여기 있다. 암스트롱 빌딩. 이게 저희 학교입니다, 여러분. 학교에 오면 처음으로 오는 곳이 여기에요. 와, 차 멋있죠? 무슨 차지? 멋있는 차가 하나 있네요. 이거 퍼듀 유니언 클럽, PMU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여기 안에 이제 학생 회관 같은 거거든요, 이게. 이 건물 지하에 뭐 햄버거 집도 있고 스타벅스도 있고. 이거 GTR 맞나요? 엉덩이 보고. 이게 GTR 맞아요? GTR 문짝 4개 아닌가요? 뒤에 엉덩이는 GTR가 생겼는데 문짝이 2개네요. GTR은 문짝 4개로 알고 있어요, 그죠? 600마력 차 진짜 좋아하는 차입니다. GTR 진짜 좋아해요. 남자는 누가 뭐래도 GTR이다. 여기 이제 이게 주차장이고요. 제가 차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제 미국에 제일 많다는 혼다 시빅입니다. 미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차죠, 혼다 시빅. 한국엔 많이 없죠. 이 PMU라고 하는 곳이고요. 이게 이제 북스토어예요. 유니버시티 북스토어. 여기서 보통 이제 책을 사기도 하고요. 옷도 엄청 많이 팔죠. 그리고 가전제품이나
학생 뭐 용품도 많이 팔아요 여기서 북스토어에서. 그래서 학교를 가보신다면 여러분 꼭 북스토어를 들어가세요. 기념품도 엄청 많거든요. 이게 이제 크레널트라고 하는 빌딩인데 경영학과 빌딩입니다. 라울솔 여기서 공부 진짜 많이 했는데 진짜 멋있거든요 이 건물이. 안에 들어가면은 되게 공부하기 좋게 잘 해놨어요. 여기가 이제 학교 거의 입구라고 보시면 돼요. 크레너트라는 경영 쪽 건물입니다. 피아트 이쁘죠? 이게 PMU 아직도 보이는 게 PMU고요. 얘가 스튜어트 센터. 평화롭죠? 저는 미국에서 있으면서 제일 좋은 게 평화로운 거였어요. 엄청 평화롭거든요. 여기는 교회인데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왼쪽으로 가면은 이게 이제 교양 수업 듣는 건물이었는데 여기가 이제 공원이에요. 여기서 이제 행사 같은 것도 많이 하고요. 이 공원에서 행사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운동도 많이 하더라고요. 프리즈비라는 뭐 던지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여기서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투어를 좋아해서 제가 밖에서 이제 영상을 찍는다면은 아마 학교 투어가 될 것 같아요. 이제 한국에 있는 학교도 다니고 외국에 있는 학교도 다니고 제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학교 다니는 거. 이 건물이 이제 수학 건물이에요. 수학 건물. 여기서도 교양을 들은 것 같아요. 이 건물에서도. 이 건물에서도 교양을 들었고요. 모르겠어요. 제가 학교 다니는 걸 좋아해요. 그냥 이 학교 저 학교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요. 이게 PMU였고요. 이렇게 쭉 와서 몰을 지나면은 이게 호텔 건물이에요. 호텔 건물. 호텔 경영학과 건물. 멋있죠? 여기 1층에서 파는 샌드위치가 참 맛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호텔 경영하는 건물이에요. 미국의 인디애나주에 왔습니다, 지금. 저는 지금 한국에 있고요. 이게 호텔 경영을 하는 건물이에요. 이 건물이 이제 커뮤니케이션 빌딩인가요? 그럴 거예요. 여기는 프래터니티라고 여러분 아세요? 미국에는 프렛과 소로리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건 약간 동아리 같은 개념인데 같이 살면서 공부도 하고 파티도 하고 그런 개념이에요. 여기 프렛이라고 하는 거는 남자 기숙사. 기숙사가 아니라 남자 동호회 기숙사. 이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프래터니티예요. 다시 학교 가고 싶네요. 제가 언젠가는 꼭 여기 다시 가서 영상을 남겨드릴게요. 이건 주차장이고요.
여기가 이제 수학하고 통계학과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수학하고 통계학 건물 멋있죠? 엄청 오래된 건물이에요. 교수요? 저는 교수 할 수가 없어요. 교수는 박사과정을 밟아야 되는데 저는 박사과정을 밟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려운 직업이에요, 교수라는 게. 저는 힘들 것 같아요. 저는 2016년도에 졸업했죠.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은 시간을 보냈던 로슨이라는 건물입니다, 여러분. 컴퓨터공학과 건물이에요. 제가 학교 중에 제일 많은 시간을 보냈던 건물입니다, 여러분. 로슨 컴퓨터 사이언스 빌딩. 여기가 이제 로비고요. 크게 로비가 있고요. 여기는 테이블들이 엄청 많아요. 영어요? 그래도 미국에서 한 몇 년 살았으니까 영어는 가능하죠. 이게 로슨 뒷문이고요. 제가 항상 밥을 먹고 여기로 가면 학생 식당이 있거든요. 그러면 밥을 먹고 꼭 바나나나 사과를 하나씩 가져와요. 그러면 안 되는데 식당에서 밥 먹고 미국 식당은 다 뷔페식이거든요. 그래서 다 무한으로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나올 때 바나나 하나를 챙겨와요. 그 다음에 이 길로 걸어온 다음에 이 길로 던져요. 옥상으로. 저 왜 던졌는지는 모르겠어요. 3층짜리 건물인데 어렸을 때니까 로슨이란 건물에 바나나 나무가 생겼으면 하는 마음에서 바나나를 항상 이리 던졌습니다. 옥상으로.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한두 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로슨 뒷건물이 로슨 뒷문이에요. 주차장이고요. 이 주차장이 이제 교수님들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교수님들만. 안 그러면 바로 딱지댑니다. 컴퓨터 사이언스 빌딩이에요. 지금 풀타임 유튜버를 하고 있죠. 프리랜서 프로그래머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군대 빌딩이에요. 군대 빌딩. 이 빌딩이 뻥 뚫려 있는데 여기서 군대 훈련하는 게 많이 보였어요. 멋있네. 선글라스 다 끼고 머스탱이죠. 날씨요? 따뜻할 땐 따뜻하고 추울 땐 엄청 춥고 하죠. 더울 땐 덥고 추울 땐 춥고. 일단 추울 땐 좀 많이 춥고요. 더울 때는 덥고요. 이 건물들은 다 이제 프레시나 소리티 건물들이고요. 쭉 가다 보면은 맥키 아레나 농구팀이 있었어요. 농구도 했고 풋볼 경기장은 따로 있고요. 이게 풋볼 경기장이고요. 이건 농구 경기장입니다. 맥키 아레나. 저희 학교의 상징. 이리 가볼게요. 이거는 학생 기숙사예요. 기숙사. 맥키 쿼드라테라를 못 주고 하는데 쿼드라고 하죠. 기숙사고요. 얘네도 다 프렛들이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해외에서요? 글쎄 중2 때 나간 이후부터는 계속 해외에 있었죠. 2016년도에 졸업하고 한국 오기 전까지는 계속 해외에 있었죠. 이게 저희 학교에서 제일 유명한 뭐라 그러지? 사진 찍는 곳. 여기 사진 많이 찍죠. 반갑습니다, 여러분. 상현님 반가워요. 제가 아는 그 상현님인가요? 이게 저희 학교에서 제일 유명한 건물이겠죠? 기계공학 건물이에요. 건물 이름은 암스트롱 건물이에요. 네일 암스트롱 기계공학 건물. 아 그래요? 상현님 반가워요. 오랜만이네요 상현님. 와 이거 멋있는 차 하나 있는데? 콜벳인가요? 짱 멋있네. 미국 스포츠카죠? 이게 기계공학과 건물입니다 여러분. 제가 나중에 진짜 꼭 미국 가서 여길 영상으로 담아 올게요. 다시 가고 싶거든요 저도. 이거는 제가 있을 땐 없었던 건물인데 새로 생긴 건물이에요. 제가 있을 땐 없었어요. 2018년이잖아요. 제가 2016년 졸업했거든요. 그땐 없었던 건물인데 이름으로 보아서 아마 중국인이 크게 한번 투자한 것 같아요. 그죠? 쌩량 쌩량 웽 웽 건물 웽 건물이라고 할 것 같아요. 여기는 다 공학 건물들 있고요. 뭐 전기공학, 무슨 뭐 화학공학. 여기는 주차장. 홍팡 94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전기공학이나 뭐 공학 중에 하나일 거예요. 지금 잘 기억 안 나는데. 일렉트리컬 맞죠? 전기공학이죠. 전기공학 건물입니다. 여기서 수업 많이 들었던 걸로 기억해요. 여기서도 이게 없었는데 이거 전 이거 구름다리가 없었는데 새로 생겼나 보네요. 가고 싶다. 엄청 평화롭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 제일 이제 걱정되는 게 인종차별이잖아요. 그죠? 근데 학교는 인종차별도 거의 없어요. 여기는 인종차별도 거의 없었어요. 이게 핵공학 건물인가 그럴 거예요. 뉴클리어. 여긴 도서관이었어요. 도서관이 한 4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엄청 복잡하죠? 여기는 언어 쪽 건물인 것 같아요. 여기는 언어 쪽 건물로 기억해요. 미국의 퍼지대학교입니다. 퍼지대학교. 복잡하죠?
이게 콘서트장. 가수들이나 음악회를 여기서 했어요. 콘서트장. 어, 뭐야? 지도요? 아, 저 원래 지도 보는 걸 좋아해서. 많죠.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사람들 많이 하죠. 맥주도 마시고 태닝도 좀 하고. 여기가 이제 콘서트장. 엄청 크죠? 공연도 몇 개 보러 간 것 같아요. 여기까지밖에 안 나오나 보네요. 이 전체가 다 학교예요. 여기는 농업공학과 바이오메디컬 보이시죠? 농업 쪽이 이쪽이 많은 걸로 기억해요. 여기 막 하우스도 엄청 많았고요. 식물 기르는 하우스도 엄청 많았던 걸로. 저는 많이 다닌 곳은 아니에요. 윤고22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여기가 기숙사들이 모여있죠. 보이시죠? 이 쉴리라는 기숙사, 윈저라는 기숙사. 윈저는 아마 여성 전용 기숙사로 기억합니다. 윈저 한번 가볼까요? 이게 여성 전용 기숙사예요. 남자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진짜 멋있는 게 뭐였냐면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윈저 체크인 하는 게 진짜 멋있는 거였어요. 나는 여자친구가 있기 때문에 윈저에 들어올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윈저에 있다. 엄청 멋있는 거죠. 여자 기숙사는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남자는. 그래서 윈저 안에서 막 사진 찍으면은 야, 인싸네. 이거 윈저가 이제 여자 기숙사고요. 이제 메레디스가 남성 기숙사. 정사각형입니다. 이게 이제 퍼스트라는 기숙사였어요.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기숙사 중에 제일 비싼 곳이었어요. 퍼스트 스트리트 타워. 여기가 멋있죠? 이 기숙사에 살면은 아주머니들이 오셔가지고 청소를 해주세요. 지정된 날짜에 자주. 멋있죠? 선택받은 기숙사죠. 진짜 비싸요. 어, 맞습니다. 퍼디 맞습니다. 얘가 에어하트. 제 친구들 되게 많이 살았던 기숙사죠. 에어하트. 여기가 에어하트 식당입니다. 에어하트 다이닝 코트. 식당이에요. 에어하트 사는 학생들을 위한 식당. 밥 되게 자주 먹었어요, 저도 여기서. 여기는 뭐 해리슨이라는 기숙사인데 잘 보이진 않네요. 여기는 이제 대학원생들이 많이 사는 기숙사였어요. 여기가 이름이 뭐였죠? 힐렌브랜드. 맞다, 힐렌브랜드. 얘가 대학원생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기숙사였죠. 여기는 에어하트랑 똑같은 건물인 쉬리브라는 건물이에요.
기숙사죠. 그리고 여기는 체육관. 수영장도 있고요. 뭐 사이클 하는 데도 있고요. 농구장도 있고요. 그냥 근육 키우는 운동 있잖아요. 그게 다 여기 다 있어요. 코렉이라는 운동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건너편 여기가 이제 와일리라는 식당인데. DHSHDDJ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와일리라는 식당에서 제일 제가 밥을 많이 먹었죠. 프로그래밍 언제부터 시작했냐고요? 대학교 들어가 시작했어요. 대학교 들어가서. 그래서 딱히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막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도 대학교 들어가서 시작했거든요. 이게 와일리라는 식당인데 고기류를 많이 주는 식당이에요. 고기류. 그래서 제가 자주 갔던 식당입니다. 얘가 이제 와일리라는 기숙사. 이건 체육관의 부속 건물. 다시 가고 싶네요, 다시. 얘가 코렉 주차장. 그 운동하는 데 주차장. 엄청 크죠? 야, 누가 운동장에 파나메라를 타고 왔네요. 주차장 엄청 넓죠? 운동하는데 사람이 엄청 많이 오거든요. 학식이요? 뷔페예요, 뷔페. 식당이 한 다섯 개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중에 메뉴를 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뷔페를 가는 거죠. 대게는 엄청 맛있습니다. 대게 엄청 맛있어요. 아침, 점심, 저녁 중에는 아침이 제일 맛있고요. 여기는 뭐 그냥 운동장 같은 데고요. 와, 뭐가 많이 바뀌었네요. 저도 2018년이라 제가 온 지 이제 2년 지났는데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공사도 많이 하고 있고. 여기가 이제 포드라는 식당입니다. 포드. 프레드 앤 마리 포드. 미국 학교에서 공부하게 된 계기요? 수능 보기 싫어서요. 수능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서. 이거 포드라는 식당인데요. 아시아 음식, 에이시안 음식이 제일 많이 나오는 식당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도 되게 자주 갔어요. 자꾸 진동이 울리는데? 잠시만요. 호구마 백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 뭐야? 팔로우 할 때마다 진동이 오네요. 꺼야겠다. 아무튼 이 식당 되게 자주 갔어요. 만두도 나와요, 가끔. 만두 나오는 날은 털었죠. 한 달에 한 번씩 나왔거든요. 줄이 밥 먹을 때는 쫙 서 있어요. 쫙 줄이 쫙 서 있어요. 그래서 일찍 가야 돼요. 여기도 기숙사고요. 아마 포드 기숙사겠죠? 찌개 안 나오죠? 찌개 안 나오죠? 아, 딱 배불러 하는 거 보이죠? 식당에서 나왔으니까 충분히 배불러야죠. 배고파 보이고요.
이게 다 기숙사예요. 쿼드라는 기숙사예요. 쿼드 캐리 쿼드. 멋있죠? 이거 식당 뒤에고요. 엠 밑줄 글라워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글라워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반가워요. 이게 풋볼 경기장 같은데요? 이게 풋볼 경기장이에요. 저희 학교 풋볼 되게 잘했거든요. 왜 이거 블러처리 해놨지? 로즈 에이드거든요, 이거? 로스 에이드? 왜 블러 해놨지? 뭐야, 블러 안 됐네? 로스 에이드. 풋볼 경기장입니다. 어? 사진 있는데요? 미식축구장이에요. 멋있죠? 저 이제 뭐 슬슬 종료해야죠. 아마 저희 학교만 투어하고 종료할 것 같아요. 저는 풋볼을 한 번 정도 보러 갔던 것 같아요. 풋볼 룰 같은 걸 잘 몰라가지고. 근데 저희 학교가 풋볼은 잘했던 걸로 기억해요. 저는 풋볼 별로 안 좋아했어가지고 자주 보러 가진 않았어요. 방송이요? 지금 방송은 토요일마다 하려고 하고 있어요. 뭐 아니면 뭐 금요일날이나 일요일날 할 수도 있고요. 이 도시가 다 학교입니다, 여러분. 제가 살았던 데는 여기에요. 이 집. 어? 그래요? 저 이 집 살았어요. 이게 제 방이에요. 한 달에 40만원? 한 달에 한 90만원인데 제 친구 방인데 제 친구랑 반반해서 40만원. 여기가 제 방이에요. 항상 이 문으로 나왔죠. 이 문으로 나와서 저 집은 한 세 번 정도 옮겼어요. 집은 한 세 번 정도. 제가 제일 처음에 살았던 데가 이제 학교에서 학교 처음 왔을 때 어디지? 아, 기숙사 아니고요. 저는 기숙사가 아니라 저는 돈 주고 개인한테 샀어요. 개인한테. 기억이 안 나네. 어, 여기 있다. 여기가 제 친구 살았던 데고요. 이 집 하나 딸랑 있는 거 보이시죠? 제가 맨 처음 미국 와서 산 집이 여기에요. 떨렁. 여기는 방은 두 개였어요, 이 집이. 처음 여기 살다가 러셀.
러셀 여기 있다. 두 번째로 산 곳이 어 뭐야? 이거 뭐지? 없었나? 404로 해드렸나? 안 보이는데요? 아 여기 있다. 이 집이에요. 제가 두 번째로 살았던 집이 이 집이에요. 2층 집. 2층에 있었어요. 2층에. 왜 여기 살았냐면은 이게 컴퓨터 사이언스 빌딩이었거든요. 걸어서 수업 가는데 걸어서 한 1분이면 갔어요. 여기로 나와서 이거 아까 제가 후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가 뒤에 빨간 문 있거든요. 빨간 문. 이 빨간 문. 여기까지 1분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살았어요. 두 번째로 산 집. 제가 졸업하기 한 달 전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이거. 이 건물 한 달 전이 아닌가? 엄청 새 건물이었어요 이 건물이. 여기 스타벅스도 있고 떨드 스트리트 타워 기숙사입니다. 기숙사 이거 두 개. 다시 가고 싶네요. 여러분 제가 꼭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미국을 가서 학교 투어 제대로 한번 시켜드릴게요. 가고 싶네요. 뭐야, 배틀그라운드? 제가 꼭 학교 다시 돌아가서 생물학, 생물학이요? 생물학 빌딩이 어디였지? 여기였나? 생물학이랑 거리가 좀 있어가지고. 이게 아마 농업대일 건데. 와, 비어링 홀 오랜만에 듣는다. 여기가 제가 자주 시간을 보냈던 분수대예요. 멋있죠? 여기 테이블이 있거든요, 이런데. 이런 테이블 앉아가지고 노트북 하는 거죠. 여기가 이제 음식점들이 있는 곳인데 저희 학교의 명물 트리플 X 버거. 저희 학교 제일 유명한 식당이었어요. 제일 맛있진 않고
제일 오래된 햄버거 집이었어요, 여기가. 이 집이야. 와, 다 뿌가네. 여기 주소 있었는데, 원래. 뿌겠네. 엄청 큰 거 지어지나 보네요, 또. 펄 2019에 오픈한다고? 허브 스테이트 스트리트. 뭐 한대야? 스테이트 스트리트. 뭐가 지어지고 있는데요? 주유소 건물인데 또 뭐 아파트 하나 지어지고 있나 본데요? 사진을 보여줘야지. 중국인들을 위한 중국어 버전인가요, 이거? 이렇게 비싼 데는 중국인밖에 안 살거든요. 엄청 비싸 보여요. 와, 뭐야! 말도 안 돼. 거짓말하고 있네. 이걸 짓는다고? 중국 자본이 유입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주유소를 뿌개고 이걸 지어버리네. 와, 그 홈페이지에 대놓고 중국어밖에 없는 거 좀 너무하지 않아요? 뭐야 이거. 어마어마하다. 엄청 비싸겠죠? 이런 데는 진짜 월 200만원 할 거예요, 진짜로. 월세 진짜 한 200할 거예요. 중국인이 미국에 왔다는 것 자체도 엄청 돈이 많은 거죠. 일단 중국인이 미국에 왔다는 것 자체도 돈이 엄청 많은 거죠. 미국 비행기 티켓이 아마 중국 평균 GDP로 막 몇 개월 동안 일해야 겨우 살 수 있을 건데. 그래서 물어보면은 대부분 다 당원 아들, 딸들. 당원. 막 아버지가 어디 막 시의원, 시장. 이런 아들, 딸들이 진짜 많이 와요. 제가 저희 학교에서 있을 때 본 제일 좋은 차는 마세라티였어요. 근데 중국이 1인 아들, 딸을 한 명씩 낳는 게 많잖아요. 아들, 딸을. 거기는 두 명 이상 잘 안 낳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아들, 딸을 한 명만 딱 낳는데요. 그러니까 다 퍼줘요. 진짜로. 뭐든 뭐 돈이든 지원이든 다 퍼줘요. 아들, 딸한테. 그러니까 돈이 엄청 많죠. 아무튼 다시 처음으로 왔던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다시 GTR. 어, GTR 같은데요, 진짜로? 아, GTR 맞네요, 이거. 아, GTR 쿠페가 있었구나. 엄청 빠르겠다. 처음으로 왔던 PMU 퍼듀 메모리얼 유니언으로 왔습니다. 하늘 이쁘죠? 아까 긴가민가 했는데 GTR이 맞나 보네요. 와. 부럽다. GTR 타고 싶다. 엑셀 한번 밟아보고 싶다. 그죠? GTR 살려면은 열심히 일을 해야죠. 제가 내일 차 좋아하죠.
오늘이나 차 엄청 좋아하죠. 오늘 내일 안으로 라우터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도는 여기까지 볼까요? 학교 다시 가고 싶네요. 제가 꼭 학교 갈게요, 여러분. 학교 꼭 갈게요. 가서 영상 꼭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지도 여기까지 볼게요. 벚꽃으로 시작했다가 퍼드에서 마무리가 되네요. 제가 지냈던 곳을 소개시켜드려서 기분 좋았습니다. 아무튼 오늘 와주신 분들도 감사하고, 전 다음 주에 다시, 다음 주 주말쯤에 다시 지도 보는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아무튼 오늘 와주신 분들 다들 감사합니다. 트위치 여러분들, 유튜브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남은 주말 재밌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